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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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러니까 모으는데 친구들이 어디 가거나 하면 면세점에서 술 살 수 있잖아요. 한 술은 못 하면 얘기해요. 서울 산악기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면세점에서 술 사는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또 취한 사람 찍어. 아무도 안 궁금해? 너 뒤졌다. 내가 일단 연구부터 보낼게. 잠깐만. 아니 라미야. 하지만! 잘 들어 안 들어? 들어! 이 말이 알갱이였잖아 지금. 교훈 있잖아 교훈. 어? 무슨 교훈이죠? 잠깐만. 아, 자리 없는데? 이쯤에서 양갱이 뭘 그럼 볼까요? 탕도 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탕 이러고 있네. 아 이건 어? 아닌데? 내가 누구랑 누구? 강력두! 이것도 근데 내가 빨리 먹으면은 공격권 있는 거야? 그쵸. 역시 강력두. 아 근데 나 진짜 아니 진짜 저렇게 위스키 먹는 애들한테 이거 주고 싶지 않아요. 혀가 닿기 전에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려서 맛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요. 이게 뭐라고? 여기요! 발냄새? 발베리 16년이야 이거! 아, 잠깐만 이 사람이 누구였지? 강맥주! 맥주 가져와! 가득 따라야지 존드가. 가득 따라야지! 짠. 좀 아쉬운데? 강력부가 빨랐습니다! 가위바위보 합시다. 왜요? 그러면 빨리 먹으는 의미가 맞아요. 없는데요? 아까 전에 제가 더 빨리 먹었는데 받으셨잖아요. 아닌데요? 증거 있어요? 그래도 가위바위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. 나는 가위바위보 너는 아가리 해라 빨리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니 근데 이게 해주세요. 누군가한테 진짜 먹고 싶은 술이야 이게. 나 좀 그러니까, 먹어볼래. 그 누구? 아니 진짜 못 구한다니까 이거는. 오 향이 목구멍에서 알코올 향이 나네. 이거 뭐야 사기친 거 아니야? 여기서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이거 안 해 이거. 목을 넘겼을 때 그 향이랑 그게 알코올 향이라는데요? 어 알코올 향이 그러니까 아니야. 그냥 무작정 알코올 향이 아니라니까? 무작정 알코올 소주 향이라는데요? 무작정 알코올 향이 아니다? 그냥 너 절로 가. 얘 옆으로 가 그냥. 너 옆으로 얘 옆으로 그럼 조건을 걸어. 세 번 꺾어먹 강옆으 뭐든 여기 이분이세요. 그리고 제가 조금 오버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쫀득이 살살 긁을수록 춥기가 올라오더라고요. 여기 가만히 있다가 저도 이제 술 좀 먹었기 때문에 먹고 싶었어요. 근데 죄송한데 이제 맥주 마셔야 돼요. 머리가 무겁습니다. 무겁 오버하지 마세요. 괜찮으세요? 좀만 다르게 존나 깜가 보네. 어이가 없네. 존나 깜가 보네. 자 그러면 막간 이용해서 강력부 좀 하시나요? 네, 저 비트 좋아해가지고 더 됐어. 0.1 나왔습니다. 제프 씨 여기로 꺼주세요. 무슨 부러 하지 않을래? 지금 꺼지면 이거 안 먹어도 돼요. 와나가 대신 먹어야 됩니다. 유후에나 아이 내 이름이 뭐라고? 강력부 가족하기. 안녕. 저 뭐야 저아 양갱이가 잘 버틴 거라니까. 말이 안 돼. 결국 해치우고 해치워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만 박존. 그치. 지금 기분 어떤가? 나 좋아. 괜찮은가? 그럼 어쨌든 끝판왕으로서 한마디 하겠네. 우리가 진 걸로 할까? 그러면은 그 카라미 계속 혼자 있는 거라니까 카라미한테 한 잔 마시게 해준 대신 딱밤 한 대 마시게 돼. 왓짱 지금 바로 위스키를 마셔야 할 심정은 어때? 정도. 나는 늘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페인트 그치? 맛이야. 페인트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. 저기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? 아, 예. 근데 양갱이가 진짜 열심히 먹긴 했어요. 저는 양갱이 리스펙합니다. 오케이. 에라이 에라이. 술 대결은 진행해야 되니까. 3분 50초 안에만 먹으면 됩니다. 오케이. 근데 그거 아세요? 준석 씨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. 그렇게 많이 반복하지 않았는데. 아니요 지금 일단 양갱이 관련 이야기 다섯 번 정도 나왔어요. 아 근데 그거는 예. 익션
아니 씨발 어떻게 안 온 거예요? 오케이. 예? 근데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양갱 없었잖아요. 벌써 저기 같이 있었어요 지금. 저는 한 잔 좀 카라미 주고 싶은데. 근데 요 정도면은 두 대. 제가 먼저 예약을 하겠습니다. 네. 둘. 귀엽네요. 드디어 나 술 즐기는구만. 애주가 있나? 쉬스. 아, 근데 왜 이렇게 세, 씨. 아, 그, 잠깐만. 원아 씨. 존나 빨간데요, 지금? 아, 저거 존나 빨길래. 와, 근데 진짜 개 더워. 뭐야? 나만 더운 거야? 취한 거야. 그래? 물 좀. 아니 양갱이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말이 안 돼! 아니야 그만큼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. 맞아 이거. 다 마시면 이기는 걸. 1. 와. 아 벗겠습니다. 아. 진짜 양갱이가 말이 안 된다니까. 진짜로? 같은 말 그만하라고? 억울하니까 그래! 말이 안 돼 진짜로! 어떻게 그렇게 먹어 둘째가! 갑자기 현기증 나가지고. 넌 왜 그래? 한 잔 먹었잖아. 어? 지금 한번 불어볼까요? 다 맞았습니다. 0.083 나왔어요. 0.219. 와 정신력. 0.060.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0초. 저의 패배네요.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는데 역시 술을 잘 먹는 쫀득이 앞에서는. 잠깐만. 뭐야 이게. 밖에 물거품이 됐어. 저 요거 풀잔 두 잔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잔 먹어가지고 위스키만 요거 세 잔 먹었어. 제가 적게 먹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거 내가 안 먹었으면 박조사 졌을 수도 있겠다. 그니까 제가 그러면 밤양갱 여푸 원하나 세 명의 소원권을 얻게 된 거죠? 어 예 그건 맞고. 그러면 꺼주세요 솔로. 아 오케이 오케이. 야 진짜 힘들었다. 와 씨. 이겼다! 카라미 너 뭐해? 응? 너 두 잔 먹었잖아! 참여 다행이다. 그때는 찹쌀떡. 아 옆에야 그때는 아, 나의 멜미국수. 뭔데? 반겨줘. 해변장길 반겨주는 거야. 정대 너 안 들어. 아 안 취한 전 깼어요. 여튼 오늘 최종 승자는 박준서. 멋지다 박준서. 이상형이 뭐라고? 박준서. 야 쫀득 씨. 예. 호스트로서 이제 방송을 좀. 와장. 호스트로서. 술 많이 먹지 마세요.